네,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잠깐 저녁 빠르게 먹고 또 하던 거 하겠습니다. 오리고기 조금에다가 김치찌개 뚝배기, 밥에다가 계란말이, 케첩까지. 잘 먹겠습니다. 요즘 퇴근 시간이 나쁘지 않습니다. 오늘 오후 5시 20분 정도 됐는데, 나쁘지 않게 일을 했고, 계란말이 맛있게 생겼네. 이 집이 계란말이가 또 맛있기 때문에 먼저 먹고, 조금만 주세요. 뭔지는 모르겠지만. 조금 주려고 김치찌개는 뜨겁기 때문에 또 약간 스피드하게 먹으려면 덜어놔야 됩니다. 와. 렌즈에 돌려 먹는 거랑 차원이 다르네. 천천히 드세요. 잠깐만. 와, 이거 뭐야, 이거. 햇님 있으면 좀 싸줘야겠는데. 아직 그럼. 아직 그럼 없어? 방금 깻잎 이거 드셔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이게 또 살아 숨쉬는 건데, 양념 깻잎. 와, 깻잎 맛있다. 좀 짭짤한데 맛있습니다. 와, 깻잎 두 장. 오늘 먹을 게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.
아우. 아. 와, 유채에다가 김치. 순식간에 한 그릇이 비워졌습니다. 아, 밥 먹고 또 뭘 해야 될 수가 있어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. 어제는 한 그릇 반을 먹어서 졸았기 때문에 오늘 3분의 1 정도만 먹겠습니다. 깻잎은 어디서 가져왔어요? 와. 네? 누나? 누나 만들었다고? 농사해준 건가 보다. 와, 어쩐지 맛있어. 두부. 아. 싹싹 졌습니다. 깻잎에다가 계란을 싸가지고 남은 거 그냥. 잘 먹었습니다.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, 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